그래서 홍게입니다. 색깔이 빨간 건 홍게. 주무진 홍게가 최고예요. 주무진 나오러 왔어요. 지금 바다 상황이 안 좋아요? 네, 바다 앞에 나와집니다. 적막한 항구. 어선들은 풍랑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는 다큐멘터리 3일. 일단 촬영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텅 빈 항구에 찍을 게 있을까요? 저분 찍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뭘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 끼시는 거예요? 장어 밑갑. 장어 미끼요? 네. 아, 장어 미끼. 바다에 못 나간다는데 하필 지금일까요? 알아서 하시겠죠. 아이고야. 비가 또 금방 그쳤네요. 선생님 어차피 기다리실 거면은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리실래요? 커피? 커피 한잔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두 잔은 먹어요.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렸다 출항 준비를 합니다. 윤 선생님 저도 지금 타봐도 돼요? 타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타면 돼요? 지금 빗방울이 되기 시작하네요. 요 여기 잡고 있으면 돼요? 아, 예, 수라 비 맞잖아요. 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얼마나 나가시는 거예요? 한 20분 가야 돼요. 20분 정도? 항구 밖으로 나서는데요. 나갈라 했는데 안 되겠네. 이거 일인데 한번. 어휴, 험한데요. 들어가지 마요. 난 들어갈게요. 들어가요. 안 되겠다. 들어가요. 이제 안 되겠다. 다음 날 저녁 하겠다고 해요. 아이고 아쉬우시겠어요. 아이. 항구 안팎이 딴 세상이네요. 응? 이대로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날 좋은 날 와요. 네. 갑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네. 연락 드릴게요. 날씨 풀리면 같이 나가요. 네. 선장님, 3일 내내 기다릴 거예요. 주문진항 안에 있는 어민시장도 썰렁합니다. 아예 장사를 접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 비어있네요, 어머님. 네, 비갑니다. 그럼. 많이 파신 거예요? 여기 다. 여기도 비어있네? 여기 3일 그 장사잘 보세요. 금어기가 끝난 요즘은 한창 홍게잡이를 할 때죠. 얘네들은 오늘 올라온 놈들인 거예요? 네. 돼요? 아, 오늘은 배가 못 나가서 어제 잡아온 거. 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못 나갔어요. 네. 혹시 내일은 배 나갈까요? 내일은 다 못 나가요. 내일은 앞바다, 먼바다 다 주의보 내려요. 어? 우리 어떡하죠? 우리 홍게 찍으러 왔는데. 배... 홍게 사진, 홍게 배? 홍게 배? 네.
이렇게 날씨가 아니 홍길배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도 홍길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있지만은 날씨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대체 촬영 날짜 누가 잡은 겁니까?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여기가 맨 끝집인 거예요? 맨 첫 집인 거예요? 여기 있으면 첫 집이고 저으면 끝집이고. 얘는 비 온 날에 촬영 나왔네. 언니요, 게 좀 사가지고 가요. 언니, 이런 거 5만 원이에요, 5만 원.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다녀가고 있어서 사람이 사가지고. 언니, 이거 한번 보셔요. 야, 싼 거 아니에요? 아니, 창문에 문자 드릴게요. 이런 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제가 4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네, 빨리 빨리, 4만 원. 네, 가셔요, 같아. 여기 좋은 거 있는데. 아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요. 표정 보셨어요? 네, 보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처음 맞이하는 여름 대목. 작년 추가철에 주문진 항을 찾은 관광객이 180만 명이었는데요. 장마까지 겹친 올여름엔 반의 반도 안 된다는군요. 장을 사러 오세요, 손님. 그거 한 마리만 사면 두 일 앞서. 아따 힘이 조금 난다니 빨리 와봐요. 바보가 장어 먹으면 시집 가고 고래비가 장어 먹으면 장례 간다고.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힘이 불끈불끈 난다. 야 참네. 다리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는데 가지배 해 먹으면 가지배 먹으면 뼈가 잘 붙어요. 가지배는 원래 좋아. 농담 반 진담 반. 울지 못해 웃는 어부 아내들의 홍보전이 뜨겁습니다. 이분은 뭘 기다리시나 했더니 어선한 척이 들어오네요. 오늘 새벽 먼 바다로 나갔다가 자그마치 12시간 만에 돌아오는 거라고 합니다. 자자, 뭘 잡아왔을까요? 어머, 홍게네요. 아이고, 조심조심. 먹을 거 앞에서 그냥. 뭐, 오늘 좋은 양이 어떻습니까? 야, 좋은데요? 아, 싱싱합니다. 오, 예, 씨알이 좀 크네요. 붉은 빛깔 고운 홍게는 깊고 푸른 동해 바다에만 서식하는 동해 특산품이죠. 에이급, B급, 이제 C급이 있어요. 네. A급은 이제 살아있고 살이 꽉, 수율이 한 90% 이상. 맑은 색이 이렇게 나는 거는 네. 살이 많이 안 들은 거예요. 아, 이게 보는 법이군요. 색깔이 짙은 색깔이 이렇게 검은 쭉쭉하고 이제 검은 빛깔이 쏙 나면서 네. 이런 게 살이 잘 들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거요, 저거. 잡고 있어요. 좀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아유, 못 잡았어요. 아, 그래요? 못 잡은데 웃어야지 어떡합니까? 혹시 저희 이거 뭐 홍게잡이 조업하는 거 뭐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텐데. 왜요? 시간도 멀지만은 바다 날이란 게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뭐 기상이 나쁘면은 멀미도 아실 거고. 아마 힘드실 거예요. 아, 오늘 벌써 예비 특보 떨어졌어요. 예, 아 특보 떨어졌다고요? 예. 어, 그러면 내일 안 나가시나요? 예, 내일 조업이 안 됩니다. 아, 데리고 가기 싫으신 것 같은데. 어, 배는 뭐 다시 또 이렇게. 예, 저 떨어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러다가 다큐멘터리 3일, 3일 내내 홍게배 한 번도 못 타는 거 아니에요? 바다는 변화무쌍하고 항구는 살아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하, 그건 그런데 이쯤 되면 촬영을 접어야 하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배가 들어오네요. 풍랑주의보 때문에 배 못 나간다고 안 그랬어요? 밤새 예비특보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봐요. 가능성 있다니까요. 어이, 그래, 누구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바다 날씨가 어때요? 험해. 험해요? 오케이. 파도를 뚫고 올라온 동해의 생명력. 단박에 항구의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한 마리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아, 힘들이. 아니, 어머니, 이거 장어 안 무서우세요? 이 큼직한데? 안 무서워요. 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섭기는 왜 무서워요? 이거 하나의 나의 직업인데. 박희진 씨 언니 아니세요? 방희진이 씨. 언제 나갔다 오신 건가요, 이게? 어쩌나게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선원들이 손가락 손가락 매디매디마다 납수매느라고 다 상처나고 이래요. 저하고 얼굴이 많이 달라요. 이 장어 잡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알았어요. 다랑어 합니다. 다랑어. 다랑어 치고. 다랑어 참치입니다. 네 마리. 어이 네 마리. 네 마리. 아 오징어 잡으려고 했는데 오징어 없잖아요. 아, 오징어 잡으러 나가셨다가 이 참치 잡아 오신 거예요? 경매사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는데요. 안 산대요. 저건 건 안 알아서. 거야 알아서. 어제 다른 어선이 잡아온 다랑어도 팔리질 않아서 바다에 버렸다는군요. 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천원에 400kg. 비린내 나는 땀의 대가가 순식간에 결정됩니다. 적법하도. 어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때죠. 15,000원. 자, 골뱅이 있어요, 골뱅이. 애들이 순서대로 해줘요. 순서대로 안 해주면 싸움 나는 거예요. 아, 애 들어오는 대로요? 예. 먼저 입찰해야 더 좋은 값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3번 20개. 자, 1, 2, 3, 4. 자, 5번 6번. 아, 이면서 좋다. 와. 살아 있네. 어, 살아 있죠, 그럼. 아, 그렇죠. 자, 다랑어 2번. 자, 2번 다랑어. 다랑어 1번. 다랑어 2번. 자, 가오리 1번입니다. 다랑어 2번. 준비하네요. 자, 1번 2번. 다랑어. 아하,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30번 파도. 아, 오빠, 사시게요. 자, 20번 3창. 2,300원. 2,300원. 에, 얼마라고요? 참치 있다. 가격 얼마 받으신 거예요? 2,300원. 2,300원. 이 2,300원이면 이거 50마리면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뭐 50마리면 얼마? 10만 원도 안 돼. 아이고. 새벽잠 설치며 파도와 싸운 대가가 이렇게 헐값이라니 제 속이 다 상합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하늘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이 묶인 뱃사람들은 일기예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뉴스, 날씨, 스포츠 이거밖에 안 봐요. 내일 아침 오후 3시. 3시 우리 출항하거든요. 4시 이 바람길이 없어요. 괜찮은 건가요? 네, 한 5시 되면 잘하면 4시나 5시 되면 해제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팬일이죠. 이 선장님은 어선까지 말썽이라는군요. 맞춰놓고 했으면 준비가 됐지. 배로 나가야 되는 신호 안 걸릴까? 급하니까 뭐 주물러 꺼낸 건데. 배는 어디가 고장났던 거예요? 기관. 기관. 오늘 좀 이틀 못 나가면서 그 술을 낸 거지. 가게는 아예 못 살았던데요. 하루 한 날 마음 편한 날 없지만 주문진에서 나고 자란 바다 사나이가 동해 바다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7살 때 남해 가서 매실을 탔어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어제 얘기했어요. 17살 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다가 아유 공부하고 뭐 하나 배치고 도망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남해가 배 탔어요. 딱 타는 순간 너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 와, 날씨가 롤러코스터를 타네요. 잘하면 내일 출항할 수 있겠는데요? 모처럼 화창해지자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그러게, 우리 장마가 너무 길었었어요. 하나, 둘, 셋. 자. 네, 오, 야, 야, 너무 이쁘다. 하늘 봐. 파란 하늘이 더 반가운 건 한국 사람들이죠. 하늘색이다. 파란 하늘 찍으셨어요? 우리 친구가 오늘 서울서 오기로 했는데 아침에 비가 와서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 올리느라고. 파란 하늘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얼마 만에 볼까요? 한 일주일 됐나요? 네. 그리웠죠, 파란 하늘이. 하늘색이 이런 거를 새삼 느껴요. 너무 좋아요. 오, 답장이 왔어요. 좋다, 이러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꽃을 먹는 걸 내려왔어. 움츠려 있던 주문진한 구석구석으로 활기가 번져나갑니다. 상인들도 바빠졌죠. 오징어는 드셔야 돼요? 오징어 한 마리도 있어. 전복치? 동해안 전복치예요. 어, 이상하게 생겼어요. 표준량은 괜찮아요. 매우 잘생겼는데. 칠수 씨도 약간 닮은 듯? 예쁘다고요? 동생이에요. 야, 아들 만져볼까? 만져볼래? 저러면 무섭지. 저러면 무섭지. 해치지 않아요. 아, 형님들은 용기 있네. 이야, 진짜 실화 군침돕니다. 뱃길이 열려야 살 길이 열리고 어부가 웃어야 상인도 웃고 손님도 웃을 수 있는 이곳. 주문진항은 그런 곳이죠. 일단 맛있겠네요. 네. 이제 문을 닫을 시간. 어라?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시간 되면 보통 손님이 큰 뜻이나 봐요. 네. 끝까지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아, 끝까지 있는 사람이, 네.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이? 네. 이번에 지금 다 접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마지막까지 체력으로 그냥 승부하려고. 얼마예요? 20만 원. 23마리 만 원인데 25마리 만 원. 승리하고 계시네요. 처음부터 15분. 감사합니다.
득템했어요. 야, 서로 승리하셨어요? 네, 표정들 좀 보세요. 질문이 최고입니다. 축구에 이제 젊어서 벌으려고 여행을 별로 안 다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같은데 백화점 가고 싶어요. 백화점 가갖고요. 살을 조금 더 빼서 이쁜 원피스 한번 입고 싶어요. 아, 이쁜 원피스. 그 예쁜 원피스는 20대에 입어본 게 마지막이었다죠. 비린내 나는 작업복 차림으로 항구의 짠 바람을 맞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났다는 거죠. 만세. 오늘 마무리예요? 예, 예. 다 마무리했어요. 왜 안 와요? 빨리 와요. 나타났네. 새벽 장사를 마치고 집에서 잠시 쉬던 남편이 오셨습니다. 주시셨어요? 주시셨어? 네. 아, 두 분 계실 때 여쭤봐야 되겠다. 누가 더 장사 잘하시는지. 내가 더 잘하지. 내가 더 잘하지. 네, 이런 승부욕 좋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진짜 어머니 말이 맞네요. 잘해요. 와. 똑바로 나도 똑바로. 꼼짝 못하시는데. 부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노점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뭐가 도망가요? 네, 장사를 하다가. 네. 왜 이 자리에 고기를 펴지 말라고 했는데, 말라고 했는데 왜 펴놓고 하냐, 별로 쳐라 하면 발뻥 참 쫓기라 그러죠. 그땐 비 오면 막 비가를 모르시면 비 맞고 그랬죠. 근데 이런 자리 갖다 이제 만들어주니까 이제 더 여한이 없죠. 하루 일이 고될만도 한데 이렇게 지붕이 있는 가게 자리만으로도 감사하답니다. 열어주시고. 안녕하세요. 로맨틱한 서비스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만났던 동해오 선장님을 따라서 제작진도 마침내 홍계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네. 마침내. 어때요? 수리한 엔진은 잘 돌아가죠? 시험을 시동 걸 때 제일 조마조마해요. 말은 안 해도. 이게 또 하루 한 며칠 놀다가 오늘 뭐 간만에 나 처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걸리면 어떡하나 뭐 혹시 그런 설렘이 좀 있어요. 근데 부드럽게 걸리면은 아이고 다행이구나. 이건 나만의 생각이야. 네 얘기를 해놔야 지금. 희진 씨는 여기 좀 계시고요. 바닷길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출항 허가가 떨어지는 새벽 3시가 되자 어선들이 앞다투어 달려나갑니다. 3일 만에 나가는 조업. 그런데 분위기가 뭐가 잘못됐나요? 엔진에 다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별일 아니어야 될 텐데요. 어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엔진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수리하고 조립하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덜 잠궈놨거든요.
한숨 돌린 선원들은 눈 붙이러 좁은 선실 아래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장장 5시간을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선장님은 도착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수심 1500m 아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홍게를 잡으려면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혜진 씨, 느낌 어때요? 오늘 얼마나 잡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손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드라마틱하잖아요. 뭔가 신기가 있어요. 이건 다큐멘터리예요. 드라마가 아니고. 아, 어쨌든 많으면 좋잖아요. 오, 안녕. 그런 건 최상급 아닌가요? 버스 10%만 이런 게 올라와도. 자,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아유. 아유, 근데 홍게를 왜 버리세요? 그러게요. 피가 좀 물른 거, 살이 없는 거죠. 그런 걸 가져가 봐야 나중에 욕 먹거든요. 그리고 또 빵게. 빵게? 빵게요? 앙컷. 아. 이런 거 다 버려줘야지. 그물에 걸린 홍게는 많지만 이래저래 반 이상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아이, 갈매기들이 제대로 먹네. 35년 경력의 바다 사나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바닷속 사정이죠.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었거든요. 그래, 혹시나 좋은 게 있나 하고 아마 왔더니 아주 영을 틀렸네. 조업이 실망스럽게 끝나갑니다. 아, 네, 저 주세요. 아. 저기요? 아, 정말 맛있네요. 네, 먹을 만 할 겁니다. 선원들끼리 먹으려고 홍게를 삶은 게 아니랍니다. 살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다 이유가 있다는군요. 바다의 속내를 시원하게 꿰뚫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사람이죠.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 다시 다른 자리를 찾아서 그물을 놓습니다. 만선을 꿈꾸면서 말이죠. 동해호가 한창 조업하고 있을 무렵,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누군가가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하나 봅니다. 제가 웬일로 깨끗하네. 뭐라고 안 했다. 누구? 따님이 배를 타신다고요? 네. 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배를 타요? 네. 20살이에요. 20살이요? 네. 작년
작년 11월? 아,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네.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그렇긴 하죠.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사라 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아이, 자꾸 찌그치면. 제가 먼저 말했어요. 가고 싶다고.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작년 8월 달에. 궁금해서. 아버지라는 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냥 바다 나가고 싶어가지고. 자나가 핑크색이네요. 자나가 핑크색이야. 지금부터 사라 씨는 선장님 딸이 아닌 선원입니다. 이 당찬 처자가 글쎄 코로나19 때문에 빠져나간 외국인 선원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네요. 20살 막내딸에게 빈일 시키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이 어업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지금 이 시간이에요. 기대가 있잖아. 오늘은 얼마나 잡을 것이냐 설레임. 네. 옛날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를 내가 기다리던 그 심정. 아주 네, 그 심정. 네. 딸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크시겠어요. 이제부터는 사라 씨 차례입니다. 손끝이 여물어서 웬만한 선원들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하네요. 저 앞에 통이다 봐. 앞에 통. 앞에, 앞에. 앞에 있어? 아니 앞에 통. 사라 씨의 꿈은 바다를 지키는 해양 경찰이 되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양경찰학과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있죠. 일단 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해양 스포츠 같은 거랑 이런 거 해양 환경 같은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해양 그리고 아빠가 바다랑 많이 밀접해 있으니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해양경찰이라고. 아버지 존경해요? 네. 존경하는 사람 일이에요. 네. 이걸 꼭 나가주세요. 완전 효도. 벤이라는 아버지를 보며 꿈을 키워온 사라 씨. 아버지는 내심 막내딸을 선장으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망망대해에서 삶을 개척해낸 자신처럼 막내딸도 바다에서 희망을 낚아올리길 바라는 마음에서죠. 이 선이, 이 정도 선이 거칠 정도로 할 만큼 돈이 벌어진단 말이야. 나는 이 선이 아주 자랑스러워. 이 선으로 뭐 사업 아닌 사업을 일으켰으니까 사기 안 치고 부모한테 받은 재산을 얻고 내 순수 열심으로 돈 벌었잖아. 얼마나 멋있어. 거친 파도 속에서 비바람을 견딘 시각은 생활의 안정과 함께 자긍심이라는 훈장을 줬습니다. 언젠가 사라 씨가 파도와 마주치는 날 아버지처럼 꿋꿋이 뚫고 나가야겠죠? 어머니가 기다리는 어민시장에 홍게를 운반하는 건 사라 씨의 몫입니다. 뭐라고요? 누구 집 딸리는지 대단해.
이 집 딸내미 주문진왕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하네요. 저 딸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래요? 저렇게 어른스러워. 저희 엄마예요. 여자애가 또 위험한 일을 하니까 항상 걱정은 되는데 이제 또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가 오랫동안 배를 탔기 때문에 워낙 이제 또 아빠는 또 베테랑이니까 그냥 아빠랑 같이 가니까 조금 그래도 마음이 놓이겠지요. 내가 떴나? 예. 아무래도 이데카우는 희망과 믿음인 것 같죠? 그러네요. 주문진항의 막내 선장님 성주 씨입니다. 작년부터 고기잡이를 시작했죠. 출발하겠습니다. 성주 씨는 권투 선수였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평생 바다를 일구온 아버지로부터 어선과 함께 바다 사내의 삶을 물려받았습니다. 배용도는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랑 비슷한 점을 생각해보시면 작년 초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거 배에다 망치질을 하시네? 네. 여기를. 이건 제가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할까 해서 그래갖고 좀 아버지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배가 작으니까. 네, 작아서 선반을 만드는 거. 봄철에는 문어를 잡고 여름철 더울 때는 이제 또 수온이 올라가니까 장어들이 더 서식하기 이제 좋은 환경이어서. 어부가 된 전직 권투 선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뱃니를 배우다가 혼자 조업을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사각의 링을 떠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망망대해라는 경기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복싱할 때는 보이는 상대인데 이거는 바닷속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거의 제 추측으로. 네. 오래된 그 아버님 때 분들은 이제 뭐 오래된 노하우로 하시나지만 저희는 일단은 하고 보자. 네. 멋있어요. 네. 저 지금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이 좁은 사각의 링에 있다가 네. 넓은 바다 나와서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네.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체육관을 운영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왔는데요. 권투 경기만큼이나 쉽지 않았다는군요. 체육관 있을 때는 뭐 아침에 나가면 밤 늦게 애들 뭐 잘 때 막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바다일은 내가 낚시 놓고 나면은 저녁 시간에 이제 같이 저녁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얼굴도 보고 지금은 한국 갑니다 뭐. 네. 많이 잡든 적게 잡든 그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저 남쪽은 빨간색 네. 이 색깔로 3일 만에 어렵게 나간 바다 삶과 희망이 넘실거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네. 기대를 걸고 어제 던져놓은 주낙을 거두러 갑니다. 되게 떨리죠, 저때? 그렇죠. 밤에 혼자서 가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아, 뭐 무서운 건 없습니다. 네. 권투 선수인데요. 잠깐만,
어제는 잔잔하더니 오늘은 바다가 좀 거치네. 그러게요. 이쪽이 누울 정도니까. 예. 원래 네,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조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물살이 너무 세니까. 아이고 불가사리. 저 그 연기 네. 불가사리. 아유, 초보 선장님, 장어 많이 잡아야 할 텐데요. 아, 비까지 내리고 너울이 사나워집니다. 아이고. 조심하셔야겠어요. 아, 오늘 완전 뭐랄까 가장 힘든 날인데요. 주낙을 다 올릴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 와. 오. 오. 예. 오, 이거 무섭다. 이번에 큰 거 낚였습니다. 큰 거 하나 올라왔네. 네. 사람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게 바다라지만 인내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한 바다입니다. 이렇게 뭐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뭐 20킬로 정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와, 야, 아, 통통합니다. 야, 이렇게 이 동해 중진 장어가 또 눈 마주쳤어요. 예. 그건 어디다 쓰시게? 여기, 예. 응? 보약하려고 보약. 어? 아, 집에 또 예. 식구들을 갖다 주시게요? 예. 이제 노부가 된 지 2년 차지 않습니까? 네. 이 권투로 치면 몇 라운드에 들어갔다고? 아, 이제 1라운드 초반? 예, 1라운드 초반으로 보시면 돼요. 아직? 예, 탐색전. 예. 탐색전? 그쵸. 탐색. 이 바다하고 이제 저의 이제 탐색전이라고 할까? 네. 이 몇 라운드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꾸준히 이렇게 뭐 포기하지 않고, 예, 먼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12라운드까지 꾸준히 제가 이제 몸이 다 이제 힘이 나는 데까지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서 편히 쉬세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법이죠. 그럼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바다 때문에 그야말로 일희일비했던 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문진항 사람들은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오늘 주말에 좀 느낌이 어때요? 날씨가 더 좋았으면. 편의점 필요하세요? 그래도 빨리 코로나도 빨리 해결되고 아프신 분들 없게끔 마음 아프신 분들 없게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표할게요. 수고해. 여보 사랑해요. 많이.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마음이 후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좋아요. 참 좋아요. 희망이란 뭘까요? 막막함 속에서도 불쑥 튀어나오는 웃음처럼 작지만 크게 번져가는 무엇 아닐까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